용지는 저희가 옵셋 인쇄로 이렇게 좀 출력을 한 거고, 여기 충분히 여기가 이렇게 좀 충분한 여유분이 있고, 요 로고 부분만 바니쉬로 해서 에폭시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정확하게 좌표를 이렇게 찍어주는 게 중요한 건데, 저희는 여기서 20, 20 위치를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들뜨지 않게 양 사이드를 해줬고, 올리 바니쉬로 했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 여기선 100%. 저희가 좀 손으로, 한 손으로 해서 좀 그렇습니다. 100%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데이터 20, 20. 요거 중요합니다. 20, 20 났고. 약간 좀 두껍게 하기 위해서 두 번 치는 걸로 했습니다. 요건. 그래서 작업의 반복. 요걸 눌러주시면 두 번 치게 되면은 두 번의 바니쉬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전송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옆에서 기다리실 거 없이, 약간 바니쉬가 두 번이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나온다는 거. 저희가 바니쉬 한 번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두 번 정도 하면은 더 이렇게 효과가 좀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린팅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좀 쭉 나온 것은 그 바니쉬 하는 부분만 여기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그겁니다. 미리 좀 프린트를 한 건데, 요런 식의 약간 효과가 이렇게 납니다.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톡 터 나오는 그런 효과가 보이시죠?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점점 더 높이가 쭉쭉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인쇄용 거 바니쉬 에폭시는 한 번 정도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건 양면으로 하기 때문에 속도도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인쇄하시는 분들이 약간 소량으로 에폭시 작업을 할 때, 아니면 부분 코팅 작업할 때 평판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그는 퀄리티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지금 핀이 틀린 경우, 핀이 틀린 거는 위치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2mm, 좌로 2mm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22mm 하고 이쪽으로도 22.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좀 에폭시 효과를 좀 많이 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인쇄 쪽에서 에폭시 효과를 줄 때 두껍게 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두껍게 주는 효과도 가능하고 이렇게 좀 꽤 두껍게도 나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붙어가지고 이거 떨어지지도 않고 발색도 좋고 좋습니다. 몇백 장씩 되고 몇천 장씩 되는 그런 표지는 그 전문으로 하는 에폭시 집에서 하는 게 좋겠고, 10이나 한 100개 그 이하 정도 작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평판 프린트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효과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용량 그 작업하는 그전 집에서 이건 나타낼 수 없을 정도의 그냥 두꺼운 그 에폭시 효과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가의 제품이나 아니면은 하이퀄리티를 요하는 그런 제품에는 적용하는 것 좋겠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처리했습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통해가지고 작업하는 것을 한번 워크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